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일부 제약회사들은 CMO 업체들의 설비 투자 자금까지 지원하며 물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MO 업체 중 글로벌 1위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CMO 시장에 대한 염승환 공동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CMO는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약 위탁 생산 기업을 말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의미하는 파운드리나 화장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OEM 회사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형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개발한 약품을 CMO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중소형 제약사들은 품질 좋은 약품을 만들 수 있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장 증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형 제약사들은 CMO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는 게 유리합니다. 최근 CMO 시장은 매우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합성 의약품 중심에서 바이오 의약품 중심으로 시장이 변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성 의약품 시장은 신약 개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신약 개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시장까지 커지고 있어서 CMO 기업들이 생산해야 하는 의약품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 능력과 더불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 경쟁력도 요구되는데 검증된 CMO 업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대표 리서치 기관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CMO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10억 달러이며 2025년까지 연평균 13.4% 성장하여 시장 규모가 2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 가능한 업체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CMO 기업들의 몸값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 영국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으로부터 4,394억 원, 글로벌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3,589억 원을 수주받았고, 에스티팜은 세 곳의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781억 원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 등으로부터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위탁받았습니다. CMO 업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능력입니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면 수주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요 상위 5개 업체는 2020년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고, 바이넥스와 에스티팜 등도 증설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부 제약회사들은 CMO 업체들의 설비 투자 자금까지 지원하며 물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MO 업체 중 글로벌 1위는 생산 능력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스위스의 론자가 1위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대형 수주와 공장 증설로 1위를 기록하면서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CMO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다크호스는 에스티팜입니다. RNA 치료제 CMO 업체로서 글로벌 3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1세대 호르몬 인슐린 등 2세대 항체 의약품 등에 이어 3세대 RNA 치료제, T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으로 나뉩니다. 암 등 대부분의 질병은 특정 단백질이 과하게 발현되거나 부족해지면서 발병합니다. 기존 치료제는 항체 등을 이용해 특정 단백질을 표적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경우 정상 단백질까지 공격하는 부작용이 자주 발생합니다. RNA 치료제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를 직접 표적하여 특정 단백질의 생산을 조절하는 치료제입니다. 유전 정보를 차단해 보다 원천적인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희귀질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간염, 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으로도 시장이 넓어지고 있어 에스티팜 같은 RNA 치료제 CMO 업체에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RNA 치료제 출시가 크게 늘고 있고 임상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ST팜의 매출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IT 업종과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한국 증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CMO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에서 헬스케어 산업은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CMO 시장의 성장 스토리는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한국의 CMO 업체들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투자 유망주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로써 미스터마켓 2021 책도 끝이 났습니다. 책 소개를 전부 할 수 없어서 염승환 차장님 하트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소개한 것 이외에도 염승환 차장님이 알려주는 섹터들이 더 많으므로 그 부분은 책을 통하여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으로는 오랜만에 부동산 책입니다. 부동산의 전설 송사무장님이 최근에 책을 내신 엑시트 책을 북튜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자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 모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유튜브 채널은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관련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두 분야 모두에 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보다 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여정에 있어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공동저자님의 미스터마켓 2021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